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8절로 15절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나갑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을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지를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어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 같이요 소년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 9월, 다음 주는 9월. 참 잘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가을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믿음 생활, 주님 오실 그날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동화 작가 케네스 스티븐이슨 왜 개의 코는 축축할까? Why dog has wet nose? 여러분들 개가 코가 왜 축축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화에 의하면 노아와의 방주의 사건 때문에 개의 코가 축축해졌답니다. 자, 그 동화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물들은 한 명, 생명들은 한 명씩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해안으로 내렸다. 땅을 덮고 있는 무성한 삶에 감탄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땅을 밟은 노아가 무리에 합류하는 순간 그런 충격적인 깨달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개는 여전히 방주 뱃속에 있으며 충실히 코로 구멍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 같이 노아가 구조하러 달려갔다. 더 이상 읽지 않을게요. 이 작가에 의하면 왜 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강아지들의 코가 왜 축축하냐면 노아의 방주가 40일간 망망대해를 떠다닐 때 구멍이 났다는구만요. 그 구멍이 났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개는 알았대요. 그래서 급하니까 개 코를 갖다 박았답. 하시네요. 그 후로 개의 코는 축축하게 됐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다. 동화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무한한 동심의 세계를 탐험케 만들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하늘을 비상하도록 만들어준 동화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화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 방주에 난 구멍은 누구라도 막아야 된다. 아멘. 개가 코로 막았으니까 망정이지 우리 인생의 방주에도 구멍이 나면 놔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뚫린 구멍은 막아야 침몰을 안 할 수가 있고 안전할 수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구멍은 큰 구멍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망치는 구멍이 큽니까? 아닙니다. 작은 구멍입니다. 미세한 구멍입니다. 아 이것쯤이야. 아이 뭐 이거 한번 주의를 어기는 것쯤이야. 야 이거 사소한 일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괜찮아. 무사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그 구멍이. 그 구멍이 결국은 나중에는요. 상상도 못할 위기의 구멍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경험해 왔습니다. 방치하면 그 구멍이요. 우리를 천리낭 떨어지길로 떨어뜨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이 새삼 이해가 됩니다. 위대한 사건들도 고작 지푸라기 하나에 따라 달라진다. 위대한 사건일지라도요, 이것쯤에 하는 지푸라기 하나에 따라가지고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그 중대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정도쯤 했는데 결국은 떡을 다 망쳐버렸다는 거죠. 아가서 2장 15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이 심지어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랑의 포도원, 영적인 포도원에 언제부턴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몰랐는데 점점 포도나무를 안에 들어가고 땅을 파고 뿌리와 줄기와 싹과 꽃을 갉아먹고 해침으로 결국은 포도원이 점점 황폐해져가는 겁니다. 큰 여우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요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 나라마다 기후마다 우리 근처에 주변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웠다. 동의하시건 안 하시건 구애 없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불현듯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위험한 오늘날 긴박한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오늘 우리가 막지 않았던 어떤 작은 구멍 하나가 그 구멍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방주에 우리 영혼의 방주에 그 무시했던 작은 구멍 하나가 과연 내가 주님의 재림 앞에 그 역사 현장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잠자는 그대로 주의 재림은 지나가고 말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영혼의 구멍 무언지를 분명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하시면 본문에 오늘 귀를 기울이시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이 1장을 보기 전에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30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면서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12년 동안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제거하려고 했죠. 결국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하니까 블레셋 왕은 조아라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주어서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수하들과 다윗의 수하의 가족들이 지내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다윗도 어차피 블레셋에 속한 도움을 받는 처지라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잠깐 그 성읍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오늘 보니까 아말렉이 침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없는 전사들이 없는 그 무주공산 같은 성읍을 불태우고 여인들을 잡아가고 아이들을 잡아가고 모든 다윗의 소유물들을 전부 다 탈취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앞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은 피하게 됐던 다윗이 가슴을 쏟아내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온통 상업이 쑥맛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침공해서 다 탈취했다는 것을 알고 즉시로 쫓아갔죠. 즉시로 쫓아가서 그들을 도륙하고 잡혀갔던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과 재물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이틀이 지난 날 아말렉 소년 하나가 갑자기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내놓는 겁니다. 왕관과 어떤 번쩍번쩍 빛나는 팔찌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보았는데 길보아 단에서 요나단이 죽었다. 그리고 사울왕도 죽었다. 그 전사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소년은 계속 말하기를, 블레셋과 전투에서 크게 대패한 사울왕이 도망치다가 큰 상처를 입게 됐고, 내가 발견했을 때는 목숨이 간당간당하는데 자기에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그리고는 그 증거로 오늘 왕관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9절 10절에 슥하니 내밀었습니다. 다윗이 청청벽력 같은 뜻밖의 소식을 듣고 심통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옷을 찢고 그리고는 하루 온종일 금식했습니다.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왕의 전사의 소식과 스스로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소녀를 다윗이 상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사를 시켜서 당장 그를 처형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정말 낭패당하지 않고 합당한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당장 틀어막아야 할 구멍이 뭔지를 그 해답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공감하시면서 우리도 그날 안전해질 수 있기를, 더욱 안전해질 수 있기를,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큰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가 당장 메워야 될 영혼의 구멍입니다. 자,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과 세상과 감정을 바라보는 그런 열려진 시각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덜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어가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그럼 여러분들 눈물 아시잖아요? 우리가 종종 흘리는 눈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때가 네, 한 번도 없으셨군요. 네, 저는 꽤 많았습니다. 종종 있죠. 네. 근데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흘릴 만한 그 까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다양한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애도를 하고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 흘리는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조금 낯설어요. 아니, 많이 낯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를 쉴 새 없이 10여 년 동안 집요하게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다는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도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기록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하고 도리어 다윗이 온 백성에게 같이 울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블레셋과의 적과의 전투에서 가장 아끼던 나의 친구 절친 요나단이 죽은 거, 그는 정말 다윗이 볼 때는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눈물 흘릴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내 민족 나의 백성들 하면 눈물을 흘릴만 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앞서도 말했지만은 사울의 죽음이 과연 다윗에게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이유가 됐을까 하는 데는 조금 어색한 마음도 들고 납득이 안 갑니다. 눈물 흘리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루 온종일 금식했답니다. 사울 때문에 금식했답니다. 눈물 흘렸답니다. 애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행동이 저는 그래요.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앞서 말했지만 12년 동안이나 그 장관 세월 다윗을 어찌하든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이스라엘 곳곳을 뒤지며 난리쳤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그런 사울왕이 죽었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 아, 저만 그렇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를 일고 쾌제를 부를 일이지 그게 그렇게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을 일인가?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 준 거죠? 야, 이제껏 쏟아지던 무한한 고통과 핍박과 환란이 다 같이 환란이 오늘로 끝! 종식된 겁니다. 지겨웠던 10년의 세월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뜻하는 것, 그것이 사울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런데 야, 잘됐다 하진 않고 가슴을 쳤다, 옷을 찢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무엘 하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극도의 슬픔, 극도의 분노, 극도의 당황스러움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옷을 찢는다. 옛날에 어느 미국 드라마 오래전에 헐크였나요? 그건 자동적으로 찢어지는 거였고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찢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떤 대화를? 다윗의 눈물은 진심입니까? 다윗의 눈물은 혹시 순수한 애도의 행동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가식과 위선의 악어의 눈물 아닙니까? 혹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무언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가식적으로 슬픈 척하는 그런 눈물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는 성경의 대답은 아니야. 가시가 아니야. 위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순수한 눈물입니다. 진심입니다. 진정성의 눈물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서 다윗의 그 진심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늘아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땅 아래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정적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린 걸까요? 이것이 사사로운 감정 얘기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일까요? 만약에 그 사사로운 감정에 그 당시 다윗이 머물러 있었다면 울기는커녕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입니다. 다 같이 영적인 이유다. 시작! 영적인 이유다. 영적인 까닭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영안 있던 사람은 눈물 흘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이 개인의 어떤 핍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오기 전에 사울의 죽음 일 자체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묵상 가운데 돌아보니까 내가 춤을 출 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애통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 12년간 집요하게 괴롭힐 때도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사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도 사울에게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아, 이 과정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나는 알 수 없는 큰 섭리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구나. 여러분들 오늘 뜻밖의 죽음에 임박하는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혹시나 주변에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징계했대요. 여러분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한 나도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뜻하지 않는 고통이 올 때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원대한 섭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널려진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몇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사울을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절대 안 죽였습니다. 내가 기름 못 받은 하나님의 기름 못 받은 종을 사적인 감정이 매몰돼가지고 죽일 수는 없다고 노해쳤어요. 지금 그때 그 마음이 오늘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전사의 소식을 듣고도 동일하게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못 받은 종이 어찌됐든 간에 처참하게 죽었어요. 거기에 그런 오해를 터뜨립니다. 충격과 당혹감으로 크게 슬퍼합니다. 아, 어찌됐든 하나님의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런 애도합니다. 이제는요 눈물 정도가 아닙니다. 17절 이하에 보세요. 활의 노래, 화살, 아시죠? 화살의 노래라고 하는 조각까지 지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나단을 아들 요나단을 초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의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으러졌도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22절을 보세요. 특히 우리 눈길이 머뭅니다. 비록 사울이 내게는 정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한 용맹스러운 장수의 모습, 리더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그 모습으로 그를 도리어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을 때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이죠. 요나단이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 하긴 본 적이 없으니.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칼이 한 번 휘둘렀더니 적들이 피를 쏟으며 팍팍 쓰러지더라.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기계와 용맹스러움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한국의 그 새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원수를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에 요나단의 화살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다 같이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더라. 야, 참 멋있잖아요. 한 번 칼을 휘둘 때 허공을 치는 정말 무색한 일이 없다는 거야. 칼을 휘둘면 누군가는 적들은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용맹스러웠고 탁월한 전사였고 기계가 넘치는 사울왕. 비록 나에게는 몹쓸 짓을 했지만 그러나 열려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보니까 이것이 기뻐하는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다 같이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 그를 인정했다. 참 이 말이 멋있잖아요. 저는 23년 되나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기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떠나가실 때마다 이 평생 미군의 가보문 이슈로 살았던 그 이유 때문에 그 피누를 할 때 보면 아시잖아요. 참 육군에 또 공군에 군들이 나와가지고 그 예 보소면서 마지막 그
피노럼을 참 멋있게 하는데 그때 정말 내 느끼는 거는 어쩌면 이렇게 깍듯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참 한편으로 했어요. 제가 내가 미국 군대를 미리미리 갈 걸. 나도 지금 이렇게 멋있게 아주 예의 바르게 진짜로 부러워서 한 얘기예요. 물론 나는 죽으면 천국에서 와서 장례식 하겠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몸으로 지금 그런 마음으로 깍듯하게 그를 존경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격이다. 이게 다윗의 그릇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까지 오고 나니까 나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수용해야 할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도전받아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래서 공과사를 망치고 큰 일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찌하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막아야 될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구멍입니다. 한번 서로 맞아보시면서 그 구멍 꼭 오늘 틀어막으십시오. 시작. 그 구멍 꼭 틀어막으십시오. 여러분들 5절을 보세요. 다윗의 진심이 이렇습니다. 자,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사울이 죽었다고 한 이야기를 전사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이 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질문에 대해 지금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조금 귀가 좀 안 좋아서 잘 못 들어서 반문하는 거나 이렇게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죽었어? 죽어야 되는데? 하고 그런 엉뚱한 사적인 감정이 매몰된 반문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 질문은요 이거예요. 도대체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사가, 하나님의 그 전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느냐? 믿어도 믿기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고 도리어 다꾸치는 겁니다. 역설적인 그런 질문이죠. 네가 어찌야 감히 함부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무슨 근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죽을 사람들이 아니야. 죽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질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심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이죠. 힘껏 젓고 있죠. 그런데 14절에는요 더욱더 그 진심이 느껴지고 하나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울이 죽었는데 큰 상처를 입어갖고 스스로 칼도 꽂을 수 없는 그런 목숨만 붙어있는 상황 속에서 내게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그 소년에게 잘했다 말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칼로 댈 수가 있느냐 하고 막 역정을 내면서 호통을 치는 이 모습, 우리는 여기서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참 멋지다. 인격이 참 진하다. 다 같이 고개가 숙여진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겠어요? 수십 년 같이 사는 부부도 티격태격 어저께 좋았다가 오늘 아침에 싸우고 다투는 게 이게 인생인데 어떻게 사람에 대한 좋고 나쁨이 없겠어요? 왜 그런 감정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은 사감이 있으려면 많지요.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신 같은 존재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영적인 시각 안에서 감추어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 그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들, 먼저 보는 그 그릇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인격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저는 요새 막 두렵기 시작해요. 아프가니스탄 설명 안 합니다. 도초에 지진 나고 해일 일고 폭풍 몰아치고 요새는 또 허리케인이 동남부 우리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고 이제 직접으로 뉴욕으로 올라가더라고. 이름이 헨리예요. 헨리 집사님이 실수하셨어. 또 여기 보니까 또 저쪽으로 더욱더 우회를 해가지고 타네시를 또, 야 요새는요 태풍 허리케인 어디서 올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요 지나간 우리의 경험을 볼 때도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두가 다 완전히 무질서케어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다는 사실을, 주님의 재림이 촉각을 돌리며 지금 오고 계시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어나서 보시고 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때에 영적으로 준비를 채비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그 모든 준비와 시작의 출발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적인 감정을 뛰어넘어라. 사람을 다 같이 사람을 뛰어넘어라. 우리가 사람을 못 뛰어넘어요. 감정을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기회 낭비하다가 결국은 그날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어쨌든 간에 영적인 큰 시각으로 넘을 것을 넘고 메꿔야 할 구멍 정확히 메꿀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반목하고 반을 다투고 시비하는 그런 일은 동부든 서부든 지구촌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도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에도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기뻐 아니하냐, 기뻐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원수 갚는 것은 서서 우리가 억울한 원수를 당했다 칩시다. 그것까지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는 없는 거죠. 특히 이 위험한 시기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했을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죠. 예수를 잘 믿는데 인격이 바닥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도 점점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게 번역이 중생했다면 그 중생의 체험이 있다면 영적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실제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는 것과 생활이 별개의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직 미숙한 신앙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이야기가 요새 간간이 제 귀에 계속 맴맴거려요.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은 같지만 인생은 다르다. 다 같이 인간은 같지만 인생은 다르다. 시작. 인간은 같지만. 이 짧은 말인데요 요새 제게 계속 맴맴돌아.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죄진 인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은 달라져요.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 알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달라요. 옛날에 알던 최소범과 오늘의 최소범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들이 귀에 들릴 거예요. 유치하다, 성숙지 못하다. 그런 부끄러운 일침이 우리에게서 우리 귓가에 점점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우리는 점점 멀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이 고상한 인격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런 인격의 몸부림과 갈등과 열려진 마음과 균형 잡힌 삶이 점점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배제된 감정만을 앞세우면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기는커녕 가는 것마다 망쳐놓고 어지럽게 만들죠. 감정을 앞세워서 해결될 그 어떤 은혜로운 일도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죽고 죽이는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정글의 본능, 다 같이 정글의 본능 시작. 정글의 본능, 정글의 본능만 존재하는 싸움터가 될 뿐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 노트를 만들어 놓고도 제가 봐도 아 말이 참 정확히 이해가 된다. 교회를 정글이 본능만 가득한 싸움터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부터 예수 이름을 물러갈, 이름을 명하는 물러갈 취하! 하고 명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고 교회가 보호받고 내가 보호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는 신명기 32장 맨 마지막 절과 33장 1절 첫 절을 이렇게 두 절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야, 참 너무 정말 가슴이 와닿았어요. 누구 얘기냐면 모세 얘기예요. 참 모세가, 제가 옛날에 설교하다가 난 이게 꼭 이게 떠오르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혀가 잘못돼가지고 천국 못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는 끝난 후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모세가 어떻게 천국 못 들어갔어요? 그러길래, 아니 모세가 왜 천국을 왜 못 들어가요? 이 미친 양, 미친 분이 계신가? 했더니 당신이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대요. 나는 안 그랬다고 하니까,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천국이라고, 혀가 문제예요. 자, 오늘은 그런 실수 안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목전에서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뭐 설명 안 할게 이유는 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날을 꿈꿨다가 그 꿈을 접어야 되는 순간,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됐으니, 이럴 때 우리 같은 마음들은 여기 아랫배가 좀 오그라들고 땡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2장 마지막 절 50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절이 33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군요. 33장 전체를 각 지파들을 다 세밀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그리워던 땅을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음을 엮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박수를 치고 축복합니까? 야, 이게 모세더라. 야, 모세가 하나쯤 된 것이 아니었구나. 참으로 고맙고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3장에 보니까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역으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 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왕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을 쫓던 장군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진짜 왕 아닙니다. 허수아비 왕이죠. 딱 왕으로 세워서 지가 실권을 잡고 다윗과 계속 다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보셋이 보니까, 아니 아브넬이 과거 자기 아버지 부왕의 첩을 누가 아브넬이
거시기한 것을, 거시기라고 합시다. 거시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실을, 간통 사실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아니 누구를 책망하는 거야? 내가 왕을 해줬더니 정신 못 차리는구만 하고 도리어 앙심을 품고 이스보셋을 등지고 아예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뒤를 꾸미는 그런 황당한 장면이 나와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주여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유, 그렇죠? 그런데 요압은 또 어땠습니까? 요압은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한번 힘을 겨누다가 자기 동생 아사일이 죽었어요. 그건 어찌 보면 정당한 한 번의 힘을 겨눈 건데 거기서 동생이 죽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일 수가 있어? 하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탁 가라앉아 있다가 다윗에게 이제 나라를 바치겠다고 평화회담을 하러 왔던 아브넬이 절대 다윗이 건드리지 마라 하고 회담 마치고 돌아가는데 왕의 명령도 어겨가면서 요압이 쫓아가서 아브넬을 데리고 와가지고 칼로 죽이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셀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아브넬과 요압은 어떻게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참으로 큰 인격의 소유자입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결국 그르치고 말았어요. 쏟아놓아야 할 에너지는 여긴데 복수에다가 쏟아버리는 바람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참으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적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아첨과 과장과 거짓조차 꺼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간장종지보다 작은 인격이다. 이렇게 써놓고는 쯔쯔쯔 이렇게 놨어요. 그 쯔쯔쯔는 저를 두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 인격, 그런 감정에 얽매일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혹시나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게 누군가가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은 수치심으로 갚아버릴 거야 하면서 칼을 갈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정면으로 나에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 있지? 다른 의견 주장을 내세워서 나를 민망스럽게 할 수 있지? 속상해. 물론 속상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적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하는 거야, 여긴 내 구역이야 라고 말했던 그 일에 누군가가 본이든 타이든 자이든 신범한 일을 그가 스스로 알고 우리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고 적대감을 드러낸 적은 혹시나 없으셨습니까? 그 때문에 교회가 좀 냉랭해지고 주변이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고개를 쥐었던 적은 혹시나 없으셨습니까? 그 밖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한 사람도 여기 대해서 당당하게 아니요 아니요 말할 사람은 저를 포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이 우리의 구멍인지를 스스로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남을 나라 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을 뛰어넘을 때입니다. 감정의 구멍을 메울 때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복음 사업과 전도와 사명의 원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거룩한 사명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다면 노웨이, 이건 아니다. 우리 갈 길 확실히 갑시다. 다 같이 가야 할 길을 확실히 갑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주시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어떤 시도,
어떤 무리함과도 거래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당당히 꾸짖어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쯤이 하는 그것이 영혼이 망치는 작은 구멍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요,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아유 나라고 상관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공의를 가지고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이런 담담이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영혼을 망치는 구멍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사울을 죽인 길보아 산에서 다윗이 있는 시글락까지 130km입니다. 130km를 거진 걸어서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온 이 아말렉 소년의 의도가 뭘까요? 순선 의도일까요? 순선 의미에서 알려주려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불보듯 뻔하죠.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을 내가 제거했습니다. 당신 씨름을 이제 내가 끝냈습니다.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십시오. 이제 조만간 왕의 자리에 오를 당신, 왕자의 오르시거들랑 나에게 벼슬 자리 하나 꼭 주셔야 됩니다. 이 뜻이잖아요. 로또 당첨된 기쁨이었을 거예요. 길보아 산을 헤매다가 죽어가는 사울을 발견했을 때, 야, 드디어 로또가 당첨된 날이구나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숨만 간당간당한 사울이 도리어 자기에게, 야,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니 칼로 나를 목숨을 좀 찔러 죽여다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소녀는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야, 이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명분까지 주는, 다 같이 명분까지 주는구나. 시작. 명분까지 주는구나. 로또 당첨이 확실하다. 흥분에 흥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는 그 기쁨의 설레임에 단숨에 130km 달려왔을 겁니다. 자신의 공로를 고하는 거죠. 다윗에게 전사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이러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높은 직책과 선물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참으로 맹랑한 놈이군. 미안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참으로 맹랑한 친구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이 뭐였어요? 너무 잘했다. 내가 그 근심거리 가지고 10년을 헤맸는데 네가 해냈구나. 네가 드디어 올림픽에 금메달 딴 거야. 네 앞날 내가 훤히 보장해 주마.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로 죽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반응을 보였냐고요?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러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었더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답이 이겁니다. 왜 죽였냐고요? 그 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외람되지만 11절을 얘기하면서 이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이 질문의 대답과 아말렉을 죽인 대답이 같은 대답입니다. 11절에 보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후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기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을 봅시다. 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까? 왜 이렇게 뜬금없는 질문을 또 하냐군요. 아말렉 소녀를 다윗이 죽인 일과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은 일과 결단코 무관하지 않아요.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유가 같은 겁니다. 하나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절친 친구에 대한 죽음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이 이방인 블레셋에게 참혹하게 참패당하고 짓밟힌 것 때문에 그 전부 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왕 사울이
어린 이방인 소년에게 능욕을 당한 채 죽인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을 종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목숨을 거두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칼을 휘두른 것에 대한 곧 하나님을 어심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게 도발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받은 종을 내가 뻗어지 죽였다고 보상해달라고 벼슬길 달라고 열어달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요 다시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자의 소행이고 업심여기는 행토입니다. 참담한 행동이죠. 다윗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어요. 시편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절단고 칼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요? 하나님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에 견져보니까 이 아말렉 소년은요 참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말렉 소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된 도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0절에 답이 있어요. 10절이 있어요. 한번 10절 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일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소년이 사울을 죽여놓고 죽였다는 증거로 왕관과 고리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왔대요. 이것은 왕의 신분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 왕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왕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다 같이 네제르 시작 네제르입니다.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네제르. 근데 이 네제르란 뜻이요 왕관이란 뜻이 아닙니다. 봉헌이란 뜻입니다. 봉헌하다. 나시린이란 뜻입니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참 우리가 모르는 감칠맛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삼손과 같은 그런 나시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도무지 다 같이 머리 머리에 대지 말라 할 때 이 머리란 단어가 우리가 아는 머리가 아니요 똑같이 내재로요. 아, 이제 감 잡히시는구나. 이게 성경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사울을 죽이고 가져왔던 왕관은 왕관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하나님이 세운 그것을 지 멋대로 제거해버리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가져온 것처럼 말이죠.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왕관과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그저 왕관이나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재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시켜 세움,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 멋대로 그것을 허락도 없이 가져와서 다윗에게 내밀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의도했건 안 했건 이건 정면적으로 하나님께 도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봅시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마귀들은 그 뒤에 있어서 교회가 예배가 다운되게 만들고 교회가 모이지 않기를 만들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자꾸만 들어가게 만들고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양심껏 말해보세요. 1년 반 전에 나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거기서 잔잔한 감사의 미소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위기에 몰려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이삭주기를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로부터, 훼손하는 세력부터 교회는 꾸지람을 줘야 됩니다. 교회는 단호하게 명해야 됩니다. 응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칼을 들고 밖에 나가 사람 죽이란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설득하고 전도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같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언약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기로 거하는 그 영광을 훼손하는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런 자들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편안히 내가 노을을 먹고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면 정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아름다운 교회 정말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세기 가장 널리 존경받는 주석가이자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클레이, 이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두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감금하여 체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두뇌에 나를 복종시킬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법 안에 들어가서 기쁘게 살 수 있다. 참으로 맞는 얘기예요. 매순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나의 두뇌만 믿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100번 100전 100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두뇌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거기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메워야 할 구멍들이 이제 매주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메워야 할 구멍들을 매주마다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어떤 구멍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사로운 감정이 묶여서 큰일을 망치는,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는,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구멍 막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라는 그런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주는 그런 잘못된 구멍 당장 막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쪼록 그런 교회와 사명과 신앙을 돌아볼 그날, 바로 그날이 오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저께 낮에 한국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여러분들 탈출 장면을 이제 앵커가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탈출 시일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 같이 카불 공항이 문이 닫히기 전에, 카불 공항이 문이 닫히기 전에, 카불 공항이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말이 내 말에 얼마나 강하게 와닿는지 몰라요.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 테러 사건 아시잖아요. 지금 자유를 찾아서 그 나라를 탈출하겠다고 사람들이 공항으로 막 몰려드는데 함부로 그 공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한정된 사람만 이제 자유의 품으로 지금 이송되는데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3일이면 닫히는데 카불 공항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 카불 공항의 문이 닫히는 것만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종말의 공항에 이제 3일도 안 남았고 3초도 안 남았는 이때에 군의 공항이, 공항의 문이 닫힌다면 어떻게 할지를 이거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어디로? 기도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